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를 사고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끔 저한테 아이패드를 샀는데 막상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잘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질문들이 달리더라고요. 보통 저는 아이패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스케줄 관리할 때 스케줄러로 사용한다든지 예쁘게 꾸미는 다꾸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영상 안에 들어가는 영상 효과들이라든지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도 알차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노트 같은 기획안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아이패드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취미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북 어플 같은 거 활용해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 뭐 온라인 강의도 듣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알차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이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말 뽕을 뽑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어플이라든지, 또 제가 사용하는 굿노트 속지라든지, 또 아이패드 다꾸할 때 쓰기 좋은 스티커 어디서 찾아서 쓰는지, 무료로 스티커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이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그동안 아이패드 영상에 달려왔던 아이패드 관련 기기들에 대한 정보들까지 한번 싹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이패드병에 빠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이패드를 가장 크게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스케줄러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스케줄러 용도로 사용을 할때 굿노트랑 노션이라는 어플을 주로 사용을 해요. 노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굉장히 잘 쓰는 편이거든요. 보통은 한 달에 큰 계획을 짤때 노션으로 쓰고, 그에 맞는 계획들을 노션으로 좀 많이 적어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굿노트에서는 노션에서 세운 큰 계획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 적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투두리스트라든지 위클리 플래너 같은 그런 것들은 다 굿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굿노트는 속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속지를 어디서 구하느냐, 그게 저는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보통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굿노트 속지 공유, 무료 템플릿 공유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정말 많은 금손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거는 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사용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로 사용을 하다가 2022년부터는 유튜버 분 중에 소박님이라고 굉장히 아기자기한데 실용적인 속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그 소박님 속지를 주 속지로 사용을 했고, 올해는 좀 특별히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박님 올인원 다이어리인데, 이번에는 제가 유료로 구매를 해본 유료 버전이에요. 일단은 저는 깔끔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거든요? 군데군데 하이퍼링크도 꽤잘돼 있고, 구성도 굉장히 알차가지고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먼슬리에서 바로 위클리를 가고 싶다 하면 요런 데를 누르면 위클리로 바로 가고, 위클리 자체에서도 다른 주로 가고 싶다 하면 조그만 먼슬리에서 이렇게 누르면 다른 주로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뭐 요런 실용적인 면까지 갖춘 그런 속지라서 저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프리노트 부분도 완전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도 있고, 이렇게 모눈 종이도 있고, 줄노트도 있고, 아무튼 저는 되게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속지가 컴포지션 스튜디오 속지예요. 저는 이 컴포지션 스튜디오 케이스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컴포지션 스튜디오가 굿노트 속지도 되게 세분화돼서 스터디 플래너부터 가계부까지 되게 다양하게 속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작년부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게 컴포지션 스튜디오 다이어리인데 색깔도 너무 예쁘죠? 약간 이거는 진짜 더 올인원 같기도 하고, 진짜 갓생을 살기 위한 제이들이 만든 그런 느낌의 다이어리예요. 아까 그 플래너에도 만다라트 플래너가 있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원슬리 페이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위클리 페이지가 투두리스트인데, 이제 시간 시간마다 다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는, 제가 예전에 이런 다이어리를 실제로 그 종이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저는 확실히 너무 세세한 계획을 짜니까 오히려 더 실행력이 되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시간 계산까지 해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진짜 극 J이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위클리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달 리뷰하는 이런 속지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속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탄탄해서 이 컴포지션 스튜디오 속지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요 다이어리랑 그 소박님 다이어리를 번갈아 가면서 용도에 맞게 좀 써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기록인데요. 저는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탁구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어리들에다가도 탁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탁구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탁구도 즐겨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같이 꾸몄던 탁구인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탁구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그냥 제 사진이랑 스티커들 막 때려박고 이렇게 글씨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먼슬리 탁구를 즐겨하기도 해요. 요 탁구도 제가 영상에서 같이 했던 먼슬리 탁구인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혼자서 그냥 먼슬리에 한두 줄씩 쓰고 스티커 하나씩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먼슬리 탁구를 하기도 해요. 제가 요즘에는 너무너무 예쁜 속지에다가 탁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짠! 너무 귀엽죠? 진짜 다이어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다이어리 속지를 찾았어요. 다음 장은 진짜 다이어리 셋업한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너무 귀엽죠? 먼슬리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티커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글씨만 써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이런 노트패드도 발견했어요. 너무 귀엽죠? 푸딩이에요, 푸딩.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그래서 이런 예쁜 속지를 받을 수 있는 어플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어플이 바로 위버딩이라는 어플입니다. 짜잔! 여기 들어오시면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뭐 다이어리 속지부터 시작해서 뭐 모바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캘린더, 뭐 브러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플이 진짜 좋은 게 보관함 기능이 있거든요. 이 보관함에서 바로 스플릿뷰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어플에다가 바로바로 옮길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안 되면은 꽤 불편한데 이 보관함 기능 때문에 탁구할 때 굉장히 쉽게 탁구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다가 옮기고 싶으면 요 스티커 중에 제가 사용하고 싶은 이런 스티커를 바로 여기서 잘라가지고 자르기 한 다음에 여기 생기잖아요? 요거를 바로 끌고 오면 여기에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끌어서 오니까 너무너무 편했어요. 실제로 제가 어제 이 속지를 구매를 하고 살짝 꾸며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꾸미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잘라서 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글씨 써주고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 하나하나 붙여주는 이 재미로 아이패드 탁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버딩 앱 자체에서 다운받은 스티커나 속지들만 자르고 다른 어플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가지고 와서 따로 자르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은 내 사진을 활용해서 탁구를 해줄 때 사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스티커를 좀 분류해놓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분류 편집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류 편집을 해서 이것만 보이도록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평소에도 정리하고 분류해놓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는 무료는 아니고 물론 유료여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나 속지나 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보니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꽤 많아서 저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구매를 미리 해놨어요. 뭐 스티커뿐만 아니라 플래너 같은 것도 무료 플래너들이랑 스티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서 탁구를 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버딩 어플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사이트는 여기고 이거 말고 진짜 그냥 무료로 스티커를 다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추천했던 사이트인데 요 123emoji.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무료 이모티콘 스티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들 다운받아서 탁구에다가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 디즈니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냥 아이콘 같은 스티커들도 있고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 사이트는 정말 추천드리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서 스티커 다운받고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이 사이트 오셔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이에요. 이것도 유료 어플이기는 한데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이거나 업이신 분들은
프로크리에이트를 꼭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썸네일 작업이랑 영상 속에 들어가는 작은 효과들?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패드로 썸네일 작업을 하고 나서 훨씬 더 제 마음에 들게 썸네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뭐 조그마한 손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효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영상 편집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패드 사면은 그림 그리는 거 꼭 공부해서 그림 그려봐야지 했는데 그림에 소질이 없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막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강의 같은 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좀 최근에 빠진 취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은 독서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북으로 읽는 거보다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을 직접 사서 읽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책을 한 권 한 권 사다 보면은 그 책을 다 보관하자니 공간이 좁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북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누워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누워서 책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막 팔이 아프고 집중력이 깨지고 이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북으로 책을 읽으면은 아이패드 거치대로 거치를 해놓고 그냥 편하게 스크롤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패드로도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아이패드 화면이 크니까 또 글씨 읽는 게 가독성에도 좋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종이 질감을 느끼면서 읽는 그 진짜 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휴대성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이북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패드로도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도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을 해요. 요즘에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영어 공부할 때 아이패드로 동영상 강의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화면이 크기도 하고 이 사운드도 좋기도 하고 하니까 스피킹 연습하는데 좀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꼭 이런 공부할 때 보는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집에서 홈트 할 때 아이패드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같이 따라 하면은 핸드폰으로 보던 거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상 시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게 아무래도 핸드폰보다는 스피커 음질이 훨씬 좋아서 독서할 때나 뭐 다꾸할 때, 일할 때 음악 틀어놓는 스피커용으로도 꽤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자유롭게 그냥 스토리보드처럼 기획안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 케이스랑 아이패드랑 연결해놓고 타이핑하면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컴퓨터는 있지만 컴퓨터보다 저는 아이패드로 그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스케줄을 관리하는 다이어리 자체가 아이패드에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다이어리 노트 부분에다가 그런 식으로 기획안을 작성을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키보드 케이스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용도로 이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유용하고 유익한 전자기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장점이라면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아이폰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맥북이거든요. 그리고 애플워치도 사용 중이고 에어팟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모든 저의 전자제품이 전부 다 애플 기기이기 때문에 애플 기기 간의 그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작업을 하다가 바로바로 에어드롭해서 파일 같은 걸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에서 작성하던 글을 바로 복사해서 맥북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고 핸드폰에서 작업하던 사진을 바로 아이패드로 다시 띄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가 정말 정말 저한테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앱등이이신 분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그동안 질문 받았던 아이패드 관련 주변 기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아이패드 필름 정보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아이패드 언박싱 영상에서 붙였던 그 필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필름은 랩시 종이 질감 필름이에요. 그리고 또 필름이랑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플펜슬 펜촉 팁은 어떤 거를 쓰는지 이 펜촉이랑 종이 질감 필름이랑 괜찮은지 그런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애플펜슬을 쓰면서 맨 처음에 제가 구매했던 이 펜촉 보호 팁이 있거든요. 이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PGOG 애플펜슬 펜촉 커버 보호 팁이고 전문가용 하드믹스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튼튼하기도 하고 저는 이 펜촉 커버가 하드 제품이라서 그런지 종이 질감 필름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필기감도 진짜 종이에 쓰는 것처럼 사각사각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새 거 하나는 손을 안 댔을 정도로 엄청 튼튼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완전 강추. 그리고 또 그 외에 애플펜슬 케이스 정보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아이패드 언박싱 영상에서 사용을 했던 게 힐링쉴드 제품이었는데 아보카도 그린 색상을 구매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무래도 실리콘 제품이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점점 불편해서 그거를 잘 안 쓰게 됐고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아이패드 케이스 중에 애플펜슬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리콘 케이스를 쓰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그 실리콘 케이스는 안 쓰게 됐어요. 어쨌든 맨 처음에는 그거를 썼고 두 번째로 제가 계속 정착을 하고 썼던 거는 랩시에서 예전에 저한테 애플펜슬 스킨을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그게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에 넣을 때 안 들어가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그거는 좀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것도 다 질려가지고 생으로 들고 다니지만 그 스킨을 다 쓸 때까지는 꽤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펜슬 스킨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었는데 그 제품은 랩시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케이스. 짜잔! 아이패드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제가 구매한 거는 맨 처음에 구매했던 거 요거 하나는 제가 구매를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전부 다 브랜드에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었는데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는 케이스는 일단 요 제품이랑 요 제품 되게 많이 써요. 일단 제가 이거를 샀던 이유는 그냥 제 아이패드가 그린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깔맞춤을 한다고 이렇게 초록 색깔 아이패드 케이스를 구매를 했었어요. 이게 뒷부분도 반투명해서 아이패드의 그 초록 색깔이 가려지지 않는 점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3단으로 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마음에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단점이 애플펜슬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판이 실리콘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서 편하게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아이패드 케이스는 이 라이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사용을 했던 제품이 랩시 제품인데 색깔은 진짜 예뻐요. 완전 딸기우유 색깔? 그런 느낌이고 뒤에도 이렇게 투명이라서 저의 아이패드 그린 색상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뒤에는 플라스틱인데 여기 테두리가 실리콘이라서 아이패드를 뺐다가 꼈다가 하기는 쉬웠어요. 그리고 애플펜슬을 넣는 부분도 여기에 딱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를 넣고 애플펜슬을 딱 넣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서 그 점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만족하면서 엄청 오래 썼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사용을 했던 거는 이 제품인데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르게 생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랑 이렇게 거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필기할 수 있는 각도가 훨씬 높아서 저는 필기를 할 때는 이거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애플펜슬 보관하는 이 부분이 따로 있어서 너무 좋았고 테두리도 다 실리콘이라서 아이패드를 뺐다가 꼈다가 하는 것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건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컴포지션 스튜디오 건데 이거는 따로 필기할 수 있는 각도는 없고 이렇게 스탠드만 할 수 있어서 거치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케이스 디자인이 컴포지션 다이어리 느낌이라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케이스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이거 말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는 키보드 케이스인데 맨 처음에 제가 사용하던 키보드 케이스가 이 로지텍 키보드 케이스예요. 일단 이거는 이 키보드 케이스에다가 아이패드를 넣기만 하면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많이 썼어요. 단점은 뭔가 제 취향이 아닌 이 디자인이 단점이긴 한데 밖에 갖고 다니기에도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은 무게여가지고 저는 밖에 나갈 때는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이거를 많이 쓰기는 해요. 이거는 구조독 제품인데 진짜 아이패드 그 매직 키보드에 완전 비슷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지텍 키보드는 액정이 띄어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살짝 시선이 밑으로 깔리면서 목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좀 떨어져 있고 각도도 이렇게 뒤로 확 제칠 수 있으니까 작은 차이인데도 훨씬 목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획안이나 메일 같은 거 쓸 때는 이렇게 케이스 연결해가지고 이걸로 다 타이핑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왕추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찐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맨 처음에 아이패드 구매할 때 샀던 푸르름 디자인님의 아이패드 케이스고, 안에가 완전 기모? 융털 이런 재질이어가지고 아이패드 완전 걱정 없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랑 재질이고, 제 아이패드보다 훨씬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납을 할 때는 이거를 갖고 다니고, 요거는 아이펠리 제품인데 제 아이패드에 딱 맞는 크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갖고 다녀요. 그냥 여기다가 쏙 넣어서 가방에다가 갖고 다니면은 아이패드 걱정 안 되니까. 이것도 안에가 엄청 폭신폭신한 재질이어가지고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폼이랑 제 이름 각인된 것도 있어가지고 더 마음에 드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파우치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패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플들을 사용을 하는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소개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아이패드를 전문가처럼 뭔가 똑 부러지게 막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여러 용도로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패드 병에 빠져서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와서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용으로 그렇게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뽕 뽑는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다양한 어플들도 있고 방법들도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패드는 정말 잘 쓰면 너무 유용하니까 이왕 큰맘 먹고 산 거 알차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 관련된 것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